네, 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창당을 이제 함께 하시고, 주역이 돼서 하시고,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3.15 부정선거가 있고, 또 그에 따른 4.19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 이제 의원 신분으로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또 그리고 4.19는 의원님께서 뒤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유당 장기 집권을 하고 네. 또 삼성 계열을 해가지고 더 장기 집권을 독재 정권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장년 동생이랑 지도자들 모시고 네. 자유당 장기 독재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그 정치 정권 교체를 그 헌법에 의해서 허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자유당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3.15 선거가 있었잖아. 네, 거기에 그 장기 집권을 하려고 조직적으로 자유당이 막할 때요. 그렇죠. 네. 그게 나는 전국 학생들 조직을 해가지고 3.15 선거에 앉으려고 전국적으로 내리보내고 그랬어. 부정선거 부정선거 감시하시려고. 반대. 그래가지고 유들이가 싸우다가 결국은 대구에서 말이요. 거기서 이제 우리 3.15 부정선거 반대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요. 그런데 결국은 3.15 부정선거를 가지고 결정을 지려고 그래서 나중에 개표가 네. 시작됐는데 다른 데다 발표가 되는데 이제 대구만이 남았단 말이에요. 대구 지역. 근데 거기서 결정적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대구 개표를 거기서 이제 자유당이 지면은 지는 거니까. 근데 그 대구는 우리가 자신이 있단 말이야. 대구 지역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장면 선생이랑 늘 내가 전주가 있는데 자리가 빨리 대구 개표 오는 데 가서 감시하라고 지시를 해서 내가 부랴부랴 대구로 갔어. 그랬더니 그때 그 대구에 그 영천에 힘께 나서는 오야병이 있어. 김상도라고 어마어마한 심의 장사, 천하의 장사요. 씨름 선수고 뭐 이런 놈들이 그냥 딱 대기하고 있고. 근데 마침 대구 매일 신문이라는 데가 아주 민주적으로 잘 싸웠는데 그 사장이 최석재 씨라고 대구 일보에 사장이 최석재 씨요. 아주 민주주의로 해서 희생한 양반이요. 그런데 대구가 개표가 않고 다른 데다 개표했는데 학구장을 놓고 눌러놓고 개표를 안 해. 그거 큰일 났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상도라고 아까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심의 장사 아무도 키가 또 배나 큰 놈의 미인도요. 쉬고, 그리고 쏙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걸 내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가 가서 해결하라고. 가서 보니까 김상도라서 무서운 놈이 나보다 배나 큰 놈이 아침에 콜콜 자고 있더라고. 영관에서. 내가 쫓아갔지. 문을 두들기고. 눈을 부시고 일어났어. 너 김상도지? 그래, 나 전국학년, 이철승이다. 근데 지금 이 대구가 지금 다른 데다 개표했는데, 대구만 너 때문에 지금 개표를 못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만 개표를 못 얻어서 문제가 되면은 넌 영원히 넌 반역자로서 민주 반역자로서 내가 오명을 붙어. 그럼 너 그럼 되고 있느냐? 너 자손까지 다 죽을 거요. 그럼 이 자익 대통이 동생은 이북으로 갔거든. 동생은 김성도. 아 그래서 내가 잠자는 놈 깨는 게 깜짝 놀랐거든. 아 그리고 또 대구 매일이 그때 뷰스가 제일 많이 나간 신문인데 최석자 주필이 백만의 원군 이천승군이 대구 개표 거달로 왔다고 막 신문을 냈단 말이야. 네. 대구 시민들도 알고 그 김상도도 그걸 나중에 보았단 말이야. 네. 어, 김상도 보고 너도 물러가고 나도 물러가고 이 역사적으로 이 조약을 피하자. 너 죽고 나 죽고 뿐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 이 고등법원장이 선거위원장이요. 예. 거기다 맡기자. 그래가지고 김상도를 내가 그 개표 눌러놓고 있는 것을 모독해가지고 개표를 했어. 그렇게 설득하니까 수긍을 하던가요? 그거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개표가 되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거예요. 대구에서요? 대구에. 예. 전국적으로 승리를 한 거지. 그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거지. 예. 근데 부통령이 되죠, 부통령.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도 그 지금 생각하면 예. 보통 일이 아니야. 네, 네, 그러셨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고 특히 마산에서 김주열 군이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뭐 시위들이 막 저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4.18로 그게 또 이어지게 되고요. 아 그러게 그때 그 내무장관이 누구냐면 최인규일 거요. 예, 예 맞습니다. 응? 예. 또 법무장관이 홍진기. 홍진기요. 예. 홍진기 씨는 그 집안은 나를 관세 못 얻어야 해. 저 홍해라이랑 있지. 네. 그때 법무장관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내무장관하고 둘이 계엄령을 선포했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선거하는 데 말이야. 선거 끝난 뒤에. 그런데 홍진기 오고 최인기 오고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4.19에 내가 이겼잖아. 4.18 학생들이 고려대학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거든. 네. 그게 내가 4.18에는 고대 학생들하고 연대고 이런 학생들 조직해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학생 조직을 미리 몇 달 전부터 했거든. 그래서 이세기, 이기택이 이런 학생 대표들을 갖다가 전부 훈련시키고 경제적으로 여비 주어서 지방선거에 3.15 부정선거 때 선거운동을 시켰어요. 네. 민주당 지지역에. 네.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나니까 그래, 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 들고 일어나가지고 3.15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하고 네. 마산서 사건이 나가고 그래서 나 지금 고려대학이 4월 18일 날 신입생 입학식이 있어서 내가 그때 이기택이한테 신입학 입학식 때 입학식만 하면 수업이 없으니까 네.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의사당에 와가지고 3.15 부정선거 부정거다고 떠들고 싸워라. 아. 내가 지시를 딱 했어. 네. 그놈들은 전부 3.15 부정선거 때 민주당 선거운동 학생 대표를 했거든. 네. 훈련된 동지들이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 날이 고려대학 마침 그 수업이 없는 신입생 입학식이니까 아, 그놈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3.15 부정선거 이대로 볼 수가 없다. 우리 의사당에 가서 항의하자고 막 선동을 다 해가지고 의사당으로 왔는데
그때 총장이 유진호 총장이지. 네, 네. 유진호 총장이 깜짝 놀랐지. 총장한테 하지만 그거 미리 저지할 테니까. 네. 학생들, 유진호 총장은 학생들 희생 안 시키려고. 네. 근데 학생들은 다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석으람 찍고 짜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 딱 왔단 말이야. 네. 와, 이제 연좌되면 하는데 나는 모르는 척하고 어디 피해가 있었어, 몇 시간. 네. 있었더니 이제 근데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배가 고프지. 저녁 때가 도는데 내가 피해 있어서 거기서 의사당에서 충분히 구호를 외치고 3.15 부정선거, 부정선거다 다시 해야 한다고 막 외치고 그냥 의사당에서 싸우고 앞에서 연좌대모를 하게 만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바인데 마침 교육관에 거기서 신동아이랑 이런 방공 청년단들이 네. 그 학생들을 전부 때리잡으려고 몽둥이 준비를 유주광이랑 이놈들이 하고 있더라고. 네. 그 얘기를 정말 듣고 네. 이놈들이 동원해가지고 학생들 때리잡으려고 그랬어. 유주광이랑 신동아이랑 이놈들이. 방공 청년. 이정재. 아, 이정재랑. 응? 이정재가. 신동환 씨는 그때 거기 안 있어. 네. 그 빼고. 유지광 이정재. 아 신동환이 아니고. 아니, 예, 그렇죠. 이정재. 예. 예. 유지광이. 동대문 그 파들이. 예. 교육보훈부회관이 그들 사무실이요. 네네. 거기가 이걸 때리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이제 알고는 장택상 선생이 국회 부의장인데 가서 학생들 막 해산시키려고 애를 쓰고. 유진호 총장이 그냥 찾아오면서 희생 안 시키려고, 해산 시키려고죠. 내가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오는데 해산을 갔어.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 배가 고픈데 내가 정보를 들으니까 사고도 날 것 같고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늦은한테 아마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4시쯤이라도 넘었을 거예요. 네. 내 의사당에 쭉 나갔지. 창랑 부의장이랑 의장들이 와서 막 만들었는데 내가 턱 가가지고 아, 다 짜가지고 온 거니까 그 전날부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가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나 일생일 때 4.18 때 의사당 앞에서 내가 연설한 것이 일생일 때 명연설이라고 나 자부를 해. 네. 거기서 얘기가 오늘 우리 고대 학생들이 네.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고 세계의 지성인들을 대표해서 충분히 의사표시를 했다. 네. 그런 뜻으로 내 얘기를 했지. 아마 거기 있지? 네, 있습니다. 기록이? 예. 그게 우리 피자, 피치자 싸움이란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네. 장기적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오늘 싸우고 또 내일 모레도 계속 싸워야지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 우리 국내나 세계적으로 우리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으니까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냐. 내 말 들을 거냐. 근데 배는 고프고 말이야. 늦어지고 그러니까 다 짜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전에 이제 선대들 김구성생이 한 것을 내가 천도교에서 한 걸 내가 상상이 돼가지고 너희들 내 말 들 거냐 하면 예 그러더라고. 그때 이 박사가 항일 미국 가서 외교사절로 갔을 때 김구성생이 이 박사 지지 천도교에서 할 때 김구성생이 와서 큰 태도요. 너희들 내 말 들 거냐 안 들 거냐. 오늘 대모에서 미 군정하고 부딪혀서 희생자 나면 이 박사가 시켜서 한 것 같아서 이 박사가 미국 외교를 완전히 망치는 거다. 네. 미국 군부성에서 막 압력을 느리기 때문에 김구성생이 천도교 와서 우리 반탁운동 때 우리가 대모하는 걸 막았거든. 네, 네. 그때 네.
그걸 내가 상기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학생들한테 내 말 들을 거냐고, 예, 그래. 일어나. 일어나. 앉아. 그래, 앉아. 그래서 또, 그때로 이제 또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자양 자. 오늘 충분하니까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자. 가라고. 돌아가라. 네. 회원들이 낮춰가지고 오니까 돌아가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건데, 을지로 3가에서, 방공청년단 유지관 이름들이 네. 그 학생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딱 몇 사람, 수십 명이자 희생자가 자빠졌거든. 네. 그 신문에 아침에 그냥 나니까, 아침 보도에 나니까 그게 4.19가 일어난.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보자고 최육이 오고 법무장관 홍진기가 개업영성 보고 그런 관계로 재판에 4.19 때 걸린 걸 내가 승자의 금도로서 희생자를 하나만 내자. 예. 그래서 최인규 하나만 희생시키고 예. 홍지기를 우리가 살렸어. 아, 우리가 이제 승자의 금도로서 네. 회화포레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네. 그 희생을 하면 뭐 수천 명, 수백 명이 자유당 12년 독재에서가 우리 압력을 넣은 독재자 앞잡이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희생해. 홍제동 예를 내가 얘기했지. 이 병자호로한테 홍제동에서 모욕제기 해가지고 다 모욕제기 해가지고 병자호란에 앞잡이 얻는 사람 다 그래서 그 오프로죠. 환상녀. 환상녀들의 보상. 그걸 내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 그 설득을 해서 그때 최유규 하나만 사형시키고 홍영기 법무장관이랑 기업령 내린 사람들 이제 살리고 그래서 4.19 후에 희생자도 아주 역사에 없는 네. 극소화 몇 사람만 희생했어. 네. 그럴 수는 있군요.